안녕하세요. 게임 놀이터입니다. 자, 퓨리오사가 곧 개봉 예정인데요. 미국에서 자, 5월에 발매합니다. 자, 2차 예고편인데요. 아쉽게도 자, 매드맥스 팬인 저 또한 이 영화를 기대하는데요. 자, 이전 편의 배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용했고요. 여기 팔 보이면 팔이 잘려 있고 이게 기계팔이에요. 자, 이게 참 매력적이죠. 저격수라는 거고요. 한번 보도록 하죠. 퓨리오사, we've come too far. 퓨리오사가 납치됐어요. 자, 풀 화면으로 보도록 하죠. 자, 퓨리오사가 도망가고요. 자, 무법자들이 쫓아갑니다. 자, 이전 편에서 또 저격 장면 보이고요. 총을 엄청 잘 쏘죠. 자, 그리고 오토바이도 타고요. 자, 그리고 이 사람인데, 어우, 몸이 멀쩡하네요. 이때는 젊을 때예요. 자, 매드맥스의 웅장한 자동차 장면 나오고요. 자, 젊은 시절이 퓨리오사인데요. 아, 마치 무슨 게임 캐릭터 같아요. 배우 잘 어울립니다. 무척 기대되고요, 여러분. 꼭 극장에서 보고 싶습니다. 자,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인 머리 스타일도 나오고요. 자, 퓨리오사가 왜 팔이 저렇게 왜 팔이 됐는지도 궁금하고요. 자, 그녀의 멋진 명언도 나옵니다. 자, 매드맥스 사가인데요. 사가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. 5월 개봉 예정입니다. 게임 놀이터에서 매드맥스 신작 같이 예고편.